오늘 이슈는 택시 합승, 시네마 퐁당 020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르면 이번 달부터 택시 합승이 조건부로 시행된대요. 택시 합승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으시죠? 예전엔 택시를 타면 가는 도중에 끼익 멈추고 어디 가세요? 어디요? 하면서 방향이 같은 손님을 함께 태우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자꾸 멈추냐? 요금은 또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을 금지시킨 겁니다. 근데 요즘 심야 시간대 택시 잡기 진짜 어렵잖아요. 이를 고려해서 2년만 조건부로 시행해보자 하는 겁니다. 합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비슷한 목적지로 가려는 다른 승객과 연결해줍니다. 예를 들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2만 원의 요금이 나왔다면 승객 간 이동거리 비율을 계산해 금액이 자동 산정되고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결제되는데요. 승객 2명이 나눠내는 것이니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 원 정도가 부과되겠죠. 이 택시 요금에 앱 이용료를 부과하고 택시 기사와 앱 서비스 업체가 나눠 가지게 돼요. 단, 이 서비스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에만 이용할 수 있고요. 출발 지역도 택시가 찾기 어려운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실명 인증은 기본, 같은 승객끼리 탑승하거나 좌석을 미리 배정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대요. 택시 합승제, 심야 시간 해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승객을 위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로맨틱한 여름밤을 보내고 싶으신 분? 저요. 한강 위에 둥둥 떠서 물결 따라 살랑살랑 바람까지 솔솔 불어오고 이런 곳에서 영화까지 본다면?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죠. 오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한강에서 튜브를 타고 즐기는 시네마가 열립니다. 일명 시네마 퐁당은 한강 몽땅 여름축제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튜브는 대여할 수도 있고 집에서 가져와도 돼요. 물속에서 즐기는 거니까 당연히 물놀이복장은 필수고요. 이외에도 여름축제에는 직접 만든 종이배로 레이스를 벌이는 종이배 경주대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커스 공연 등 즐거운 행사가 많으니까요. 도심 속에서 피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혹시 아직 011 번호 쓰시는 분? 011 말고도 016, 017, 018, 019로 여전히 쓰는 사람들이 있죠. 통신업계에 따르면 2G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40만 여 명이래요. 이동통신사에선 비용 등이 부담돼 2G 서비스를 종료하려 하지만 예전 번호를 사수하려는 소비자 630여 명이 이동전화 번호에 번호 이동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죠. 이런 와중에 몇십 년 뒤에는 010 번호가 바닥날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010 번호의 사용률은 이미 81.9%, 번호 7,392만 개 중 1,339만 개밖에 남지 않은 거죠. 번호가 바닥나면 어떡하냐고요? 새로운 번호 020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020 띠띠띠띠. 저 010이 익숙해서 그런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여러분, 내일이 드디어 일사F 1주년이에요. 첫돌, 와! 그동안 일사F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꼼꼼히 다 확인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